자, 저번 시간에는 이 점을 가지고 가르쳤는데, 무음구들연구소에서 가르치는 팔현의 원리를 가지고 글씨를 쓴 것입니다. 팔현이라는 것은 역기, 육락, 돈산, 역행, 주류, 좌침, 돈위, 재수.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, 거슬리 일어나고, 또 코피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눌리고, 그 다음 붓을 펴고, 힘차게 끊고, 머물러 서면은 꺾고 다시 붓을 펴가지고 가지런하게 걷어야 된다. 이거 이그 글씨 쓰는 그 여덟 가지의 그 내용을 이래 나눈 것입니다. 그럼 이런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쳤고 또 거기에 대한 점을 가르치는데 이 점을 더 연장하면은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이 한일자를 많이 쓰는데. 이 한일자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붓것을 첨언지 역기, 붓것을 감추고, 육락, 그 다음에 붓을 펴고, 돈, 그 다음에 역행, 그 다음에 붓을 머물고, 그 다음에 촤, 꺾고, 그 다음에 붓을 돈니, 붓을 펴고 해서 이 가지런하게 거둘 숫자 해가지고, 이 붓이 나란히 돼가지고 이 부분에 이 오가지고 머무려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 따라 붓글씨가 좀 다른데 이 시작은 위에를 중심하는 것이 이것이 양인 것입니다. 이것을 양이래가 이거는 반듯하게 나갈수록 좋은 것입니다. 밑에 음은 여기선 터실터실해가 나가는 것이 좋은데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입니다. 그래서 점 하나를 길게 연결하면 한일자가 되고, 점을 줄이면은, 한일자를 줄이면은 점이 되는 것입니다. 한번더 써보겠습니다. 역기, 육락, 돈, 역기, 육락, 돈, 돈산, 이렇게 펴가지고, 역행, 그 다음에 주, 촤, 돈, 재수. 이렇게 두 번, 세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붓글씨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래 몇번 이렇게 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페인트 붓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글씨는 이 여덟 가지 팔현법이 한 번에 딱 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한일자를 밑으로 곤자로 해가 한일자로 써보겠습니다. 옆에서 보면 한일자가 더 적나라하게 나올 것입니다. 자, 역기 육납, 돈, 그 다음에 역행, 주, 촤, 돈, 재수. 이 똑같습니다. 이 한일자가 이렇게 쓰나, 이렇게 쓰나, 붓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그래서, 이 갓머리에 쓸 경우에도, 역기, 육락, 돈, 역행, 주, 촤, 돈, 다시 역행, 주, 촤, 돈, 재수.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. 이것이 이 붓이 하나하나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런 이 정도로 연결될 때는 어느 정도 필법이 늘고 연습을 좀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첨언지는 어쩌든지 이 여덟 가지 모양을 나올 수 있고 여덟 가지의 그 붓의 장단점을 기능을 익힌 뒤에 그 다음에 점을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붓글씨 쓰는 것을 익힌 뒤에 한일자라든지 곤이라든지 갓머리라든지 이런 그 부분적으로 글씨를 만드는 것을 연습했다가 그것이 능해지면은 앉아 영자도 쓰고 송자도 쓰고 심자도 쓰고 봄춘자도 쓰고 이렇게 글씨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